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잘 키운다. 펫에 관한 모든 것, 펫과 사전. 안녕하세요. 스투가 잘 어울리는 멋쟁이 댄디독입니다. 오늘은요, 일단 아주 작아요. 그리고 넘쳐나요. 게다가 강해요. 아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요? 아니, 오늘 소개해드릴 펫과 관련된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강아지고요. 에너지가 엄청 넘쳐나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서 길들이기 쉽지 않은 펫, 바로 치와와를 소개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소개 전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강아지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요요요 강아지 밀리입니다. 밀리는 태어났을 때 티스푼에 들어갈 정도로 작았고요. 다 큰 크기가 약 9cm 정도였다고 해요. 너무 귀엽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치와와의 조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력한 설은 바로 아즈텍 문명설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아즈텍 유적에서 어느 그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유적에서 발견된 테치치란 강아지 그림이 지금의 치와와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즈텍인들이 기르던 테치치가 치와와의 조상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죠. 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죠. 치와와라는 이름이 시작된 계기는요. 19세기 제임스 왓슨이 멕시코 치와와주의 상인에게서 이 펫을 샀고 미국으로 데려와 소개를 했습니다. 이 귀여운 치와와를 보고 당연히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사람들은 물어봤겠죠. Oh, very small. 이 아이의 품종이 뭐죠? 제임스 왓슨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치와와? 했다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와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치와와는요, 1904년 미국 애견협회에서 치와와로 품종을 등록했고요. 1923년 치와와 반려인들의 모임인 치와와 클럽이 설립되면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에서 전설의 마스터 야오가 치와와였죠. 영화 금발이 너무해에서도 치와와가 등장했고요. 비버리 힐즈 치와와란 영화는 관객들의 성원 속에 3편까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1940년대 라틴계 댄스 음악을 널리 알린 사비에르 쿠가트는 치와와 홍보의 1등 공신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페라 가수 아델리아 파티는 멕시코 대통령에게 치와와를 선물받아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해군을 퇴역한 루디 암스트롱은 노후를 물 좋고 산 좋은 선상가옥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출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아 글쎄 갑자기 머리가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으로 말이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눈을 떠보니 어머나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를 옆에서 지켜보던 부부라는 이름의 치와와가 있었는데 부부와 눈을 마주친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부부 가서 미스터 킴을 불러와. 아니 글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부가 미스터 킴에게 달려갔죠. 킴은 이 선상가옥 관리자였거든요. 킴씨 또한 평소에 자기에게 달려와 안기는 부부가 그날은 이상하게 보트 쪽으로 짖더래요. 그래서 달려갔죠. 그리고 쓰러진 암스트롱을 보게 된 거죠. 그 후 할아버지는 부부를 생각하며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고요. 지금은 부부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똑똑하고 의리가 강한 치와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볼까요? 치와와의 성격은요, 명랑하고 용감해요. 그리고 호기심이 강한 편이죠. 승부욕이 강해서 다른 견종을 만나면 전투 자세를 잡는다고 합니다. 질투심이 강해서 주인 근처에 얼씬거리는 상대가 있으면 사람이든 큰 동물이든 다 덤비려고 한다네요. 요요요, 겁 없는 치와와의 외모를 알아보겠습니다. 키가 13에서 22cm이고요. 몸무게는 3kg 이하니까 굉장히 초소형이죠. 작은 얼굴에 튀어나온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굉장히 눈이 크죠. 마치 이 댄디독의 눈과 비슷한 크기. 아주 부리부리해요. 털은 전체적으로 짧고 몸에 밀착되어 자라는 스무드 헤어 단모종과 실크처럼 가늘고 매끄러운 롱 헤어 장모종이 있어요. 치와와를 키울 때 주의할 점은요. 두개골 가운데에 다소 비어있는 천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돌출된 안구로 인해 안구 건조가 올 수 있고요. 또한 눈의 상처를 쉽게 입을 수 있습니다. 입이 작아서 치아 문제도 자주 생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작고 귀엽지만 은근히 성격도 있는 귀염둥이 치와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펫이 여러분을 찾아갈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안녕!